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곰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. 여러분, 지구에서 가장 별을 보기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? 네,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제가 생각할 때는요, 역시 사람이 적고, 그죠? 그다음에 빛이 적은 곳, 광 공해가 적은 곳이겠죠. 예. 자, 근데 동아 사이언스 기사를 보니까 어디가 제일 별이 잘 보이는 곳인지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바로 남극인데요. 전혀 의외일 거 아니죠, 사실은. 자, 그럼 볼까요, 한번. 천문학은 지구 대기권 너머의 물리적인 우주를 탐구하는 과학 분야다. 인류 문명이 시작된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존재했을 정도로 오래된 학문이다. 그렇죠, 여러분. 우리 고대 세계에서도 이그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사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그 날씨, 그 농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죠, 그죠? 네. 그 오랜 시간 동안 천문학계의 가장 큰 난제는 지구 대기의 난류 때문에 생기는 별빛의 흔들림이 적은 곳을 찾는 것이었다. 그렇죠, 여러분? 지구가 이렇게 대기가 흔들리면은 상이 잘 이렇게 흐려지잖아요, 그죠? 별빛도 흔들리고요. 그래서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는 아예 우주로 올려버렸죠, 그죠? 대기가 없는, 그렇죠? 네. 근데 중국 연구팀이 해발 4,093m 남극 최고점인 돔 A가 최고의 천문대의 위치가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 여긴가 봐요. 도메이. 그쵸? 여기가 남극의 조금 동쪽인 것 같은, 동쪽, 남극에서 조금 동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, 굉장히 고산이네요. 그죠? 그러니까, 대기도 희박하고, 그쵸? 예. 근데 여기까지 가서 천문을 하려면 진짜 얼마나 추울까. 어휴. 그래서 마빈 중국과학원 국가천문연구소 연구원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네이처 29일자에 발표했다. 현존 최고의 천문대 위치로 꼽히는 곳은 시상이 좋은 칠레나 하와이 같은 고도가 높은 중위도 지역이다. 그렇구나. 시상이란 게 뭐냐? 시상은 지구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천체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. 시상은 보통 각초라는 단위로 측정한다. 별의 이미지의 지름을 각초로 측정한다. 그래서 각초가 작을수록 별을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다. 칠레나 하와이에서 각초의 범위는 0.6에서 0.8 정도로 알려져 있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, 그죠?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지상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제대로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각 크기는 약 1각초 내외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0.6에서 0.8 정도니까 칠레나 하와이는요, 그죠? 작은 거죠. 올해 30 관찰 30주년을 맞이한 허블 우주망원경의 각초는 0.05, 굉장히 적죠, 그죠?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의 각초가 이 정도다.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의 그 보현산 천문대는 조금 그죠? 각초가 좀 심하네요, 그죠? 그래서 대기 흔들림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남극의 돔 C가 0.23에서 0.36인가 여기도 작네요, 그죠? 여기도 관측하기 좋은데 여기보다 더 관측하기 좋은데 돔 A라는 곳, 그쵸? 그래서 돔 A에서 더 낮은 각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대기 경계층은 지면의 영향을 직접 받는 부분으로 공기층의 움직임 느낌은 지면과 가까울수록 그쵸? 속도가 느려진다. 이 공기층은 차례로 위에 공기층에 영향을 미친다. 그래서 대기에 난류가 발생한다. 그러니까 대기가 경계층이 얇을수록 난류 형성이 줄어든다.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죠? 그죠? 그래서 돔 A의 각초 중간까지 0.31이다. 그래서 강좌 맞았을 때0.13 각초까지 기록했다. 그러니까 별의 흔들림이 여기서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. 재밌다. 굉장히 낮은 값이라는 거고요. 여기에 갈수 있다면 여러분,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관찰하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.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? 가기 힘들다는 거. 그래서 마 연구원은 엄청난 추위와 고립된 환경 때문에 천문대를 지을 만한 적정한 위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. 그렇죠, 여러분 여기 남극에서 멀지 않아요, 그죠? 만약 여기에 천문대가 세워진다면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워졌다는 그런 기록뿐만 아니라 뭐 각종 기록을 다 경신하겠네, 그죠?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천문대, 세상에서 가장 추운 천문대, 세상에서 가장 높은 천문대, 뭐 이런 식으로,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
어쨌든 그렇고요. 돔 A의 각초를 측정할 당시 서리가 끼고도 저런 낮은 각초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만 한다면 10에서 12% 정도 더 측정 능력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. 누가 갈까요? 또 저 재미있는 소식 아닙니까, 여러분? 그죠? 별로 의외라고 할 건 없지만 어떤 곳에서 더 그죠 별이 잘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괜찮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여러분,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고요.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립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